주말에 볼 만한 영화와 공연 소식을 김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종격 투기 선수 용후의 가슴 속엔 어린 시절 상처로 생긴 신에 대한 불신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용후의 오른손에 어느 날 신비한 힘을 담은 의문의 상처가 생깁니다. 나 그딴 거 믿지도 않는데 이게 왜 생겨요? 이게 왜 생기냐고! 평범한 청년이 뜻하지 않게 얻은 능력으로 부마사제를 도와 악마 퇴치에 나서는 오컬트 액션물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목숨을 앗아가는 정체불명의 독가스가 도심 한복판에 퍼집니다.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대학 시절 산악동아리에서 에이스로 활약한 용남은 굳게 닫힌 옥상문을 열고 온 가족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좁은 구조 헬기에 자리를 잡지 못한 용남. 시시각각 올라오는 독가스를 피해 더 높은 곳으로 살기 위한 용남의 질주가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우리 완등 가자. 잃어버린 할아버지를 찾으려는 정우와 아빠 점박이를 찾으려는 아기 공룡 막내. 인간과 공룡의 우정과 모험을 그려낸 뮤지컬 점박이 공룡 대모험 뒤섞인 세계입니다. 한반도에 서식했던 공룡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에 이어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무게 30kg에 이르는 애니메트로닉스, 섬세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퍼펫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룡의 모습을 무대 위에 생생하게 재현합니다. SBS 김영화입니다.